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뭐 특징이 뭐냐, 아키텍처 필요성이라든지 작성 절차라든지 뭐 수행 절차,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서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지만, 본 책자는 이에 방법론을 따르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이에 방법론은 적용하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아키텍트를 하려면 아키텍트 그룹이라는 형태의 뭐 전문가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관점 플러스 뭐 다른 관점도 굉장히 많지만, 한명 혹은 두 명이 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이 책자에서 얘기하고 이 책자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우투들은 대부분 한명 혹은 두명 혹은 기본적으로 세명 정도를 생각하고 만든 책자고요. 굉장히 이에 많은 부분들을 없애고, 그리고 뭐 예전 기존의 AA라든지 DA라든지 이런 소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비즈니스적인 영역들, 그리고 검증 테스트에 대한 영역들, 테크니컬한 영역들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 향후 진행하실 때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아키텍처,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이상적인 소프트웨어겠느냐 라는 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성적인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기여해야 한다는 게제 생각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성이고요. 너무 유지보수성에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닌 앞으로 향후의 기술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그 부분들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이나 혹은 이전 시스템 들보다 더 오랜 기간 운영돼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기본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목적 혹은 해당하는 요구사항에 맞게끔 기능이 수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산이 오버될 수는 없겠죠. 합법적인 기준을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는 뭐 반론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개발하다가 보면 일반적으로 가진 특성, 뭐 성능, 신뢰성, 안정성, 유연성, 보안성, 기능성, 변화성, 가용성, 플랫폼 완성, 수용력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상적인 소프트웨어고, 이러한 아키텍처가 이상적인 아키텍처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아키텍트들이 그들만의 설계 규칙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혹은 아키텍처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서는요, 공통 언어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UM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UML이라는 국제표준 규약이 있습니다. 즉 건축 설계에서도 설계 도면에 대한 표준 규약이 있겠죠. UML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설계 그 표현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현재 2.0까지, 2.1까지 업데이트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정확한 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 UML이라는 국제표준 규약, 즉, 노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노테이션에 따라서 설계 언어를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UML을 통해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국제표준 규약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라도 이 UML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건축 설계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즉 설계 도면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듯이 소프트웨어 설계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개발자 간, 좀더 나아가서는 고객과 혹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는 전체 글로벌한 뭐 해외나 그런 쪽과의 의사소통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결국 아키텍처를 작성함으로 해서 이런 의사소통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개발 초기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서이다. 요 말인즉슨, 개발자들이 설계를 통해서 개발 초기에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할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혹은 개발 구조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의 품질속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트레이드오프, 즉 조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의 품질 수준을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변화 이유를 좀더 쉽게 파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점진적 프로토타입 개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개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미리 하는 거죠. 구현하면서 혹은 코딩을 하면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구현만 하는 거죠.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초기에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인 거죠. 더 나아가서 뭐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는 비용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세 설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펑션 단위까지 설계가 가능해요. 펑션의 내용들을 이제 뭐 수드코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 부분까지 설계를 상세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수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함수는 몇 라인이 들어가는 함수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의 개발 능력을 봤을 때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만약 있다는 가정하에 이 개발자는 하루에 뭐 100라인을 짜더라, 이 개발자는 하루에 200라인을 짜더라,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이 함수가 뭐 100라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담당자가 이 사람이라면 이 함수는 하루면 나온다. 그러면 일정 곱하기 개발자에 대한 비용으로 일정과 예산, 해당되는 예산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약간 과장이 있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비용과 일정을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사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사용한다는 건 다른 시스템에도 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처음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 여러 가지 분석, 뭐 설계 관련해서 검증까지 해서 품질을 확보하는 부분까지. 예, 굉장히 힘든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에포트, 즉 많은 인력,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과제를 뭐 반복해야 한다라는 가정이 있지만 완전히 틀리지 않는 이상 한번 잘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는 충분히 재사용을 할수 있고요. 비슷한 다른 시스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네,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암벽 등반을 할때 처음 올라가시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죠. 한 걸음 딛고 뭐못 받고 다시 줄 연결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뭐 꼭대기까지 올라가신다면은 그 뒤에 오르는 사람도 과연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뒤에 오시는 분은 앞에 선배님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쉽게 잘 만드실 수 있겠죠. 혹은 잘 따라서 올라가실 수 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개발자의 교육 및그 설계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노하우들의 전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키텍처 설계라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특정 문제에 대한 솔루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법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키텍처에는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왜 소프트 아키텍처 해야 되느냐? 가장 심플하게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프트 아키텍처를 작성하는 지금 목차를 이제부터 혹은 작성 절차에 대해서 향후 쭉 설명을 드리고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설계 절차를 만들어낸 목적이 뭐겠느냐? 즉 소프트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절차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본 책자나 혹은 소프트 아키텍처 방법론에 대해서 하우투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9.16 ISO 9.16 혹은 25000 시리즈에서 정의한 품질 특성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고요. 이러한 특성, 즉 품질 속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 절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즉 품질 속성을 도출을 하고요. 이 도출된 품질 속성을 시나리오 형태로 정리해서 요구사항 분석해내는 요 부분이 작성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품질 속성을 만족시키는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문서화하는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설계 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된 구조를 분석해서 검증하는 이게 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How to 위주의 수행 방법과 양식까지 예시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혹은 이상적인 아키텍처가 가져야 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그런 이상적인 모습의 아키텍처들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키텍처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품질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품질 속성을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 형태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문서화하고 그리고 문서화된 내용을 검증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양식 등을 본 책자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